안녕하세요. 웨이크보드 프로 윤상훈입니다. 자, 넘버 10 중에 넘버 4 그래편입니다. 웨이크보드 기술 제일 인기 있는 거 top 10. Number 4. 명확해. Grab. 그랩이라는 거는 스노우보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빅에어 점프를 하면서 뭐 인디 그랩 잡고 스텔피쉬 그랩 잡고 하는 것처럼 이 웨이크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트웨이크 베이직을 뛰면서 웨이크보드 장비를 이렇게 잡는 부분을 가지고 그랩이라고 하는데 그냥 베이직을 뛰는 것보다는 그랩 하나를 더 잡아주면은 조금 더 스타일이 있고 나중에 대회를 출전한다든지 꼭 그랩 기술들이 다 첨가가 돼야지만 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딱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레귤러 스탠스라고 가정했을 때 왼손을 핸들을 잡고 점프 뛰신 다음에 인디 그랩 다리 사이에 숨 넣어가지고 잡는 이 로스트 비포 1사이드 트웨이크 베이직, 2사이드 트웨이크 베이직을 가볍게 잘 뛰는 연습을 하신 후에 지금처럼 두 손으로 베이직을 뛰시고 난 후에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그랩을 잡으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그랩을 잡으려고 하시다 보면은 그랩을 못 잡을 수도 있거나 줄 자체가 팽팽해져가지고 뒤로 뛰게 되는데 항상 천천히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뛰면 돼요. 처음 연습하실 때는 약간 터치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테일 그랩을 잡은 건데 테일을 잡고 한쪽 발을 쭉 뻗는 기술은 이제 본이라는 스타일 만들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 너무 급하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점프를 정확하게 뛰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잡으려고 시선하고 상체가 잡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가게 돼. 베이직을 뛰면서 무릎을 이렇게 가슴 쪽으로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손만 갖다 대면 잡힐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랩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랩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점프를 뛰시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이렇게 터치 점프를 뛰신 다음에 손가락 부위로 이렇게 살짝 터치 하시면서 이제 채공 시간이 점점 좋아지시면 그때 가가지고 조금씩 잡기 시작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는 기술이고 큰 욕심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 하시면은 모든 그랩들을 다 편안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손 왼손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레귤러 스탠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오른손으로 그랩을 많이 잡는 연습을 하세요. 왼손으로 잡는 거는 나중에 이제 힐사이드 나가셔가지고 두 손으로 먼저 뛰시고 왼손으로 핸들 킵을 하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인디 그랩, 로스트 비프 그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스타일 있고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니까 다음 편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답변도 드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